이거는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어떤 가죽이 나올지 모르는 거지. 희귀한 것도 나오느라고. 자, 제작을 좀 하고. 아, 동물 가죽이 없잖아. 이런. 자, 잠깐만. 발명가 우루키도 있네. 일단은 오늘은 이질라족으로 합시다. 자, 일로 갑시다. 일로 갑시다. 이쪽이 낫겠어.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유튜브에 조마문 꼭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를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략자들을 처치하고 포로 잡힌 왼자족 구출하십시오. 오케이. 어딜? 어디? 와, 한 동작에 두 명이 타닥하면서 딱두 동작에 깔끔했어. 자, 검치 호랑이를 타도록 하죠. 아니야. 자, 뒤에 지금 호랑이가 붙은 것 같은데 도망갑시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가는 길에 사냥할 수 있으면 좀 해야겠어요. 여기 바로 있네. 죽었나? 살았냐? 죽었냐? 그것도 도망갔네. 가는 길에 사냥 좀 합시다. 동물 가죽이 필요하니까. 이건 어려워. 이건 어려워. 이건 힘들어. 이건 어려워. 이건 정말 힘들어. 또그 사이 나를 봤네. 근처에 원숭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원숭이 가죽도 벗기면 맛있죠. 동물이 없네, 동물이. 사람이 있고 동물이 없어. 아니,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내려. 여기는 네모드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우리 후식기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시키도록 하죠. 자, 우리 후식기라면 충분히 매머드를 맞아봐. 2대1은 안 돼. 2대1은 안 돼. 2대1은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친구를 죽였어. 이득 봤어요. 러브 지금은 개 이득 봤어요. 자, 이거 치고 빠집시다. 지금 바로 치고 빠져. 잠깐만. 이 개가 자, 짐승 치료하고. 저렇게 된거저 자식까지 죽여버리죠. 아니, 잠깐만. 더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매머든 내가 타고 가면 되잖아. 거리가 얼마 남았지? 300. 그렇다면 이 매머드를 죽여야겠어요. 자, 부식이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엉덩이 쪽은 내가 해야 되는데, 같이 엉덩이를 맞추도록 하죠. 제가 한번 탔던 마모스여서, 제대로 들어갔네. 제가 한번 탔던 마모스여서 저에게 완벽하게 마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네요. 추가 공격을. 하지만 자연에서는 마음을 준다라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할 수 있죠. 근처 적이 너무 많습니다. 갑시다. 아, 저에게 또 일용한 양식을 두고 갈 뻔했어요. 아, 잠깐만,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래. 자, 고기를 먹고 갑시다. 제작을 많이 해두고 갑시다. 적이 너무 많어. 저는 베어 그릴스가 아니라 그냥 베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사님. 아, 죽이고 싶다. 아, 정말 죽이고 싶다. 글라르카우티 이질라이 과디 이질라 윈저 쇼스퍼다. 자, 다음 파수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운반자를 처치하는 미션이 있네. 누구 처치하는 건지? 예? 아,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자, 오늘은 좀 에임이 되네요.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자, 활만 먹고, 창만 먹고, 자, 다시 템 챙기고. 어, 이건 또 제가 그냥 할 수 없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자, 우리 후식이 지금 재력이 많이 없는데. 아, 저거 또 도망가네. 저거 저렇게 도망가면 결국, 자, 엘크와 곰의 판타 싸움, 누가 먼저 뺨을 먼저 씻겨주나, 세수 대회입니다. 자, 우리 후식이가 더 깨끗이 씻겨줬네요. 얼굴을 피로 물들여줬죠. 좋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그러지 마.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자, 우리 후식이를 밥을 주겠습니다. 도시. 갑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네. 자, 이제는 거의 다 왔어요. 자, 적인데. 자, 떨어지죠. 자, 자, 부실돌 먹고. 근처에 야생의 생물들이 가득하네요. 저건 늑대인 것 같은데. 어? 저건 희귀종이에요. 이거 반드시 죽여야 돼요. 어, 미친! 독수리가 저를 사냥할 줄이야. 희귀한 하얀 늑대가 좋았어요. 뭐야? 너 뭐야? 까비. 자, 여기가 맞는데. 잠깐만, 내가 왜 여기로 왔어? 내가 왜 여기로 왔어?
내가 왜 여기로 왔어? 이런 미친. 아니. 아무래도 오늘 방송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6시에 잔지 벌써 이틀째고 오늘도 그렇게 자겠죠. 자, 새벽에 갑시다. 아니 왜 내가 저길 왜 갔는지 모르겠네. 베어그리스의 컨셉은 이제 파크라이가 끝나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자, 가자. 이건 진짜 빡치니까. 아니 또 그러지 마. 또 왜 내 눈앞에 희귀종이 있어? 왜 또? 너 희귀종 아니지? 검치 오락기를 타고 가도록 하죠. 근데 이 컨셉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한번 조회수를 볼까요? 가면서 벌써 오늘 올린 16편의 조회수가 730명입니다 저같은 아직 성장해야 되는 비디오 게임 유튜버 치고는 굉장히 많은 조회수죠. 왜이래 너 왜이래? 아니 왜이래! 왜 죽었어! 아이 미친! 일단 이 강을 빨리 건너야겠어. 빨리 이 강을 건너는 게 좋겠어. 저는 뭐 못 먹고 있습니다. 아직 궤양이 다 낫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앓고 있는 이 식도 궤양이 다 낫게 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틀째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방송을 해서 아파서 붙인 게 아니야. 가슴 쪽이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대고 자기 때문에 방송할 때도 허리를 못 대고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여놨어요. 이제 타자. 여러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시겠지만 말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아주 잔인한 고문 방송이에요. 물도 많이 못 먹죠. 그래서 화장실도 안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진짜 베어그리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혹독하게 살아남고 있어요. 이 방송계에서 이질라족 경기 중에 왼자족 마을을 위해 씨앗을 훔치십시오. 오케이. 자, 이제는 씨앗을 훔쳐야 되는데 태양의 씨앗을 훔쳐보겠습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하라네요. 시험장에서 싸움 중에 씨앗을 훔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앉아. 이게 지금 뭐 얘네들 하고 있나 본데. 자, 저기입니다. 저 빨간 액체 보여. 저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단번에 저 녀석을 없애겠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참, 자, 곰
자 들어가 검초록에 들어가 안전하게 잠이 편했네요 자 늦지 않게 씨앗을 훔쳐냅시다 다스 자 씨앗을 훔쳤어 아이 두 개를 더 훔쳐야 되는구나 이게 사실 훔치려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데 죽이면 훔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냥 주인이 없는 거지 폭탄은 한번 써보자 하시는데 불폭탄을 한번 써봅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쓸 수 있는 건가?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헤드. 자, 녀석은 왼쪽으로 향했을 거예요. 제가 그쪽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뒤쪽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막타를 날리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물건들의 주인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아이템 훔치기 정말 뭐야 애초에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서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갑자기 정말 미안해지네요 자, 약간 고지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야를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암살하기도 굉장히 자리가 중요하니까요. 다행히 여기는 아무도 있지 않네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 아! 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챘어요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죠 됐어요 마지막 한 놈이 뛰어나오네요 얘는 직접 제가 살인을 하도록 가겠습니다 이건 애초에 훔치는 미션이 아닌 것 같아 죽이고 그냥 갖고 오는 거야 뭐야 이거 어 나이스 그냥 가져갈 수 있구나 여긴가 잠깐만 여기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씨앗 가방을 훔치러 갑시다 잠깐만 마지막 씨앗 가방은 뭐야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밑에 녀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정말 사람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네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걸 맞춰야 돼요 자 여기서는 최대한 길을 모으고 집중해서 한 방에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근처에 야생의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최대한 여기서 빠르게 빠져나옵시다
됐어요. 이제 이 지역을 탈출하게 하면 돼요. 자, 일단 강으로 나갑시다. 그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자, 침착하게. 자, 하지만 남쪽 바위가 귀하니까 여기서 이것도 가져가고 갑시다. 자, 일로 나가도 되겠네. 됐어. 경험치는 1400이나 얻었네. 자, 이제는 미션을 다 한 것 같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4명의 메인 미션이 남았네. 자, 그래서 바로 이 미지의 장소, 아, 발명가 우르키르에 데리고 옵시다. 자,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합시다. 서서히 지금 사실 제 체력이 많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당중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고마운 유튜브 구독,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12시가 1분 남았네. 고맙습니다. 추천.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참을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여기서는 이건 망했어요. 자, 되돌아갑시다. 길은 많아요. 자, 뭐야? 너는 이제 좆됐다. 밟아. 뭐야? 니들 뭐야? 우리 후식이는 절 위에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근처에 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야생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돌아갑시다. 사실 제가 강해졌다 그래서 약한 포식자들은 아니지요. 자, 일로 갑시다. 미친 왼자족 야영지. 어떤 놈이 사는 거지? 이 녀석이 제가 부족 족장에서 데려올 마지막 인재인 것 같습니다. 윈자. 쿠샤위 워하? 우르키 이슈아라 콰티 파타슈타. 미친. 우르키 이슈아라 콰티 파타슈타. 윈자. 우아 파타슈 푸 파우시 칸. 우아 파타슈. 어기 샤위 와 파타슈 왈라 두스 두스. 설마 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이한테 알려주고 나는 방법을 도와주고 나도 나이게 되는 건가?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건가? 테푸 푸르 콜라 테푸 푸르 콜라 우어기 사쿠이 우어기 사쿠이 하 파트라 다하 더 어기 파타슈 더 어기 파타슈 우우우우
Uraki sekwiha patradaha to Urki patash. To Urki patash. Sechorum dara ulara. Amredo y bichiganire. 나는 거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르키를 위해 동물을 사냥하고 가족을 벗기십시오. 자, 갑시다. 자, 머지않은 곳에 포식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물가족에 사는 포식자라면 제가 볼 때는 악어 아니면 식인 물고기. 제가 식인 물고기 말하려 했었어요. 아니, 근처에 또 다른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네요. 자, 빠르게 죽입시다. 자, 장은 사실 날려대지만 이렇게 배달시킬 수도 있죠. 머리 쪽으로. 자, 겨울새, 거북이, 까마귀, 식인물고기 잡아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자, 저희 후식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후식이를 이용해서, 자, 후식이를 계속해서 강가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식인물고기가 이쪽으로 냄새를 맡고 올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걸 노리고 숨지기 위다가 여성을 맞추죠. 맞췄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인 물고기를 얼른 머리 가져갑시다. 됐어. 자, 그 다음은 까마귀야, 거북이, 겨울새를 잡아야 되는데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북이는 아마 폭포 뒤쪽에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저기도 뭔가 하나 있는데.